여기 여기! 구독 눌러줄 거지? 며칠 전 학원 끝나고 오다가 우리 집 마당에서 수상한 그림자를 보았다. 저건 뭐지? 뜻밖의 손님. 호영아, 집 앞에 다 왔어. 알았어. 조심히 들어갈게. 응? 늦게 귀가하는 여친도 챙겨주고. 호영이 너무 좋아. 호영이 착구염, 착구. 잠깐만 기다려봐. 다녀왔습니다. 누가 왔다 갔나? 자, 여기 밥. 다행히 고양이 사료가 좀 남아있었네. 길냥아, 많이 먹어. 먹는다. 보고 배 많이 고팠구나. 귀여워. 사진 찍어서 애들한테 자랑해야지. 자, 길냥아. 지주. 응? 냥이가 어디 갔지? 아이, 뭐야? 밥만 먹고 간 거야? 나랑 좀 놀아주지. 응? 우리 냥이 또 왔어. 잠깐만 기다려봐. 오늘은 언니가 더 맛있는 거 사왔지롱. 잘 먹네. 어때? 오늘 게 더 맛있어? 너무 귀엽잖아. 그럼 조심히 가. 오늘은 나 먼저 간다. 아, 반지야. 아, 떡볶이는. 아, 야, 떡볶이는 안 먹냐고. 냥이가 피 맞을지도 몰라. 빨리 가야지. 냥이야, 언니 왔어. 오늘은 안 왔네. 비도 오는데 어딜 간 거야? 엄마, 엄마, 오늘 집 앞에 냥이 안 왔어? 냥이? 아, 요새 매일 오던 고양이가 안 보여. 글쎄, 엄마 못 봤는데. 냥이 왔다! 냥이야! 냥이 왜 이제 왔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우와! 냥이 있다! 그 염으로 날 죽일 셈이냐! 우리 냥이가 엄마였다니! 단지야, 우리가 집에서 키울까? 안 돼! 엄마! 절대 안 돼! 꿈도 꾸지 마! 엄마, 냥이들 너무 불쌍하잖아! 이제 곧 날씨도 추워질 텐데! 혹시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해! 길에서 사고라도 나면! 그래도 안 돼! 너 학교 가면 고양이들 누가 돌보라고! 엄만 단지랑 뽀삐 돌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그럼 제가 학교를 안 가고 고양이들을... 뭐라고? 아니요! 제가 휴대폰과 TV 보는 시간을 줄여서 열심히 돌보겠습니다! 아, 좋아. 그럼 마당에서 돌봐주는 건 허락할게. 정말요? 고맙습니다. 짜잔. 너무너무 귀엽다. 이제부터 우리 집 마당에서 키울 거야. 정말? 내일 보러 가도 돼? 당연하지. 응심이 또 올 거지.
글쎄, 길고양이 더럽지 않나? 한번 보고. 뭐냐, 길냥이 더럽다며. 혹시 집에 갈 때 데려가려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귀여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 참 반지야. 내가 집에서 쓰던 강아지 지그랑 간식 가져와 봤어. 야하! 고마워! 역시 냠냠이 짱! 나의 집을 꾸며주자! 이제 입주자들만 들으면 되는 건가? 아, 맞다! 냥이들! 냥이들 어디 갔지? 냥이야! 냥이야! 온몸이 실로 묶여있잖아! 누가 묶어서 납치하려고 했나봐! 안 되겠어! 냥이들에게 바깥에서는 너무 위험해! 얘들아, 우리가 냥이들을 지켜주자! 그래! 납치범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게 범죄자의 심리거든! 오늘 밤에 잠복해서 범인을 잡자고! 오케이! 양이를 지키자! 크하!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형사가 꿈이었거든! 아, 그래... 냠냠아, 좀 조용히 좀! 미안해! 너무 긴장이 돼서 나도 모르게 그만! 야, 그만 좀! 왜, 응심아? 라면 냄새가 나거든! 얘들아, 일어나! 왜? 뭐가 나타났어? 모르겠어,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뭐가? 방금 저쪽에서 소리가 났대! 어디? 야옹아... 야옹아, 이리 온... 이번엔 틀림없어! 내가 당장! 기다려, 옹심아! 너희가 잠든 사이에 내가 함정을 만들어놨거든! 오, 진짜 멋져! 양이네 집을 중심으로 세 개 지역으로 구분해놨어. 1단계! 범인은 바닥에 있는 구슬을 밟고 넘어질 거야. 2단계! 이번에 범인은 밤송이 위로 올라와 춤을 추다가 마지막으로 뽀삐 응가에 엎어지는 거지! 오, 대박! 범인 누군지 불쌍하다! 야옹아, 야옹아, 야옹아. 우선 밥 먹자. 그래, 어서 냥이 집으로 가자. 뭔데? 그러게. 진짜라니까! 그 실은 뭐야? 양이들 묶었던 그 실! 그건 내가 놀라고 준 거야. 원래 고양이들은 공이나 실뭉치를 좋아한다고. 진짜인데? 아, 진짜라니까! 와, 맨돌이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 그러게, 웬일이래? 길냥이들을 돌봐주고 있을 줄은 몰랐어. 에이, 뭘. 그냥 동물을 좋아하는 것뿐인걸.
너희들이야말로 고양이들을 지켜줘서 고마워. 그리고 고양이들은 내가 다시 데려갈게. 엄마가 집에서 키워도 된다고 하셨거든. 뭐 정말? 하긴 집안에서 키우는 게 냥이들한텐 더 낫겠지. 아쉽지만. 좋아, 데려가서 잘 키워줘야 된다. 확인하러 갈 거야. 그럼 언제든지 와도 돼. 얘들아, 오빠랑 가자. 잘 가, 냥이야. 잘 살아야 해. 건강해라. 잘 가. 아, 그리고 반지야. 아? 나 얼굴에 똥 묻었다. 아, 맞다. 똥. 아! 왔다. 어? 진짜 온 거냐? 당연하지. 우리가 감사하러 올 거랬잖아. 고양이들은 저기서 잘 놀고 있다고. 눈깨치는 반전. 밴돌이 동생 완전 꽃미나. 양이들은 밴돌이 동생 빗돌이가 잘 돌봐주고 있었다. 양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안심이었다. 양이들아, 행복하겠지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줄 거지? 우리 학교엔 3대 미스터리가 있다. 처음 만들었을 땐 분명 두 눈을 뜨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윙클하고 있다는 곰돌이 시계.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은 예시 한수를 배워보겠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 한허리를 베어내어 춤풍 이불러를 역사책에 나온 100년 전 여인과 너무나 닮은 곱단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지야. 자. 자. 맛있죠? 호영이가 제일 좋아. 너무 보기 좋다. 우리 학교 공인 미소년인 호영이가 반지의 남친이라는 사실. 뽀얀 피부, 빛나는 머릿결, 부드러운 미소, 우수한 성적에 착한 성품까지. 한마디로 완벽한 호영이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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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영이가 왜 비록 내 친구지만 98% 부족한 반지의 남자친구인지. 내 이름은 호영이. 그리고 내 여자친구는 반지다. 내가 반지를 처음 만난 건 내가 전학 온 첫날이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난 날. 전학을 왔더니 아는 친구가 하나도 없네. 이런 쓸쓸한 느낌 너무 좋다. 아무도 날 모르는 고독한 느낌. 야, 이럴 수가. 선호영이 우리 학교에 전학을 오다니. 아는 애야? 당연하지. 우리 미소년 매니아들 사이에서 얼마나 유명한 애인데. 저 눈부신 미모. 근데 니들 조심해. 호영이는 남한테 관심 받는 거 완전 싫어한다고. 알아. 그래서 이렇게 몰래 보고 있는 거잖아. 고백 같은 것도 절대 함부로 안 할 거야. 어? 이게 뭐지?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었어. 맞아, 나도 모르게 그만. 어? 심이 심이 응심이? 널 좋아해. 너도 곧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항상 지켜보고 있어. 나랑 사귀자. 이제 그만. 미안한데 난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제발. 진짜? 전해주기 싫어? 싫어 싫어. 전해주다니 그게 무슨? 알았어. 그럼 할 수 없지. 내가 직접 주지 마. 안녕. 난 금반지라고 해. 네가 좋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나? 그래. 난 또 나한테 주는 줄 알고. 그런데 저 여자애 엄청 용기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주다니. 아마 그만큼 저 남자애를 좋아한다는 뜻이겠지? 나도 좋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 너에게 당첨을 반했어. 우리 오늘부터 일일인가? 뭐야? 저 여자의 취미가 고백? 그런데 왜 나한테 고백을 안 하지? 왠지 조금 서운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난 고백 같은 거 싫어하는데. 정신 차리자. 공부나 하자, 공부.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쓰지 말아야 하는데. 괜찮아? 이마에 혹 생겼어. 괜찮아. 이쪽이야. 근데 넌 누구야? 처음 보는 애인 것 같은데 너 우리 반이야? 뭐야, 아직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니. 정말 특이한 아이다. 우리 반에 그런 아이가 있다니. 내일은 또 어떤 일로. 뭐? 반지가 우리 반이 아니라고? 그게 정말이야? 하지만 분명히 어제 하루 종일 우리 반에서. 반지가 워낙 친구가 많아서 이 반 저 반 잘 돌아다니거든. 그래서 다들 자기 반인지 오해하더라고. 맞아, 반지가 사교성이 짱이잖아. 어제 학교 오다가 반지를 봤는데 글쎄, 길고양이랑 대화를 하고 있지 뭐야. 우리 부모님 잘 계시냐고? 그럭저럭. 니네 부모님은? 그뿐인 줄 알아? 지난번엔. 1년 내내 여기 서 계시려면 힘드시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정말 엉뚱한 아이야. 착하다. 어? 아, 모르겠다. 근데 그 아이 응? 오늘은 우리 반에 안 놀러 왔나? 오늘은 다른 반으로 갔나 보네. 뭐야?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빨래 말리기 놀이 중이야. 빨래? 너희 반이 햇빛이 제일 잘 들거든. 나 좀 털어줄래? 다 몰랐다. 고마워. 이쪽이야. 고마워. 드디어 내 이름을. 호준아. 호준이 아닌가? 아니야. 맞다, 우빈이. 우빈이. 둘 다 아니거든. 아이, 장난한 거야. 나 갈게, 연우야. 뭐야, 내가 그렇게 존재감이 없나? 이 정도면 반지가 날 기억하겠지? 완전 멋져! 역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혹시 나니? 아니야! 나 들으라고 치는 거야! 정말! 그래,
이 정도면 확실히 기억하겠지? 누가 자랑가를 들었나? 축구도 안 되고 피아노도 안 되고 과연 이제 난 뭘 해야 하지? 몹시 부끄럽다. 하지만 반지가 야옹이를 좋아한댔으니까 분명히 관심을 보일 거야. 고양이 반지? 멋있는데 귀엽기까지 하다니. 얘들아! 오늘 금식! 뼈다귀 감자탕이래! 반지야! 뼈다귀 감자탕! 신난다! 야옹이 옷도 안 통하다니. 이제 난 뭘 해야 하나. 하, 기운 빠져. 아침부터 굶었더니 더 힘이 없어. 어? 맞다! 아침에 엄마가 먹으라고 빵을 넣어주셨지? 엄마 고맙습니다. 아... 나도 아! 왜? 빵 주기 싫어서 그래? 아, 아니야. 자 먹어. 정말? 고마워. 자 반은 네가 먹어. 맛있다. 간식은 컵라면이 최고지. 아... 우와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가만, 그러고 보니 반지는 내가 무언가를 먹을 때마다 나타나고 있어. 그렇다면 설마 반지는? 초코바 먹을 사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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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반지는 먹을 것에만 반응하는 아이였던 것이다. 내 이름이 뭐라고? 호영입니다. 이렇게 쉬운 것이었더니. 초코바. 그렇게 난 반지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게 되었다. 야호! 맛있다. 그리고 반지는 알면 알수록 예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밝고 재밌고 말도 잘 통하는 아이였다. 맛있죠? 더 먹어. 아직 많아. 역시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구독, 좋아요 눌러줄 거지? 우리 학교에서 학예회가 열렸다. 나는 당연히 응심이 냠냠이와 함께 학예회에 나갔다. 학예회 최고 스타! 얘들아, 우리 학예회 때 뭐하지? 학예회 나가자고? 난 좀 부끄러운데. 부끄럽긴, 그게 다 학교 다니는 재미고 추억인데. 아, 애들한테 인기 짱일 게 뭐가 있을까? 글쎄... 걸그룹 댄스 어때? 걸그룹 댄스? 그래, 다들 우리 셋 보고 걸그룹 같다고 하잖아. 누가? 언제? 난 그런 말 처음 듣는데. 아, 어떤 애들이 그랬어. 아무튼 우리가 걸그룹 댄스 하면 반응이 엄청 날 거야. 생각만 해도 떨린다. 우리 이름도 정할까? 반지와 친구들! 어때? 네? 어, 좋다고? 아니, 넵 어떠냐고. 냠냠이의 N, 응심이의 E, 반지의 B, 합해서 NEB 넵! 오, 응심이 천재! 그래, 귀에도 쏙 들어오고. 넵, 맘에 드나요? 넵! 네! 우리는 넵이에요! 자자,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빨리 연습하자고. 좋아! 그
근데 꼭 이렇게 숨어서 연습을 해야 해? 다른 애들 모르게 해야 할 거 아니야. 맞아. 누가 우리 딸하면 어떡해? 그래. 분명히 딴 애들은 훌라후프 돌리기나 리코더 불기 같은 평범한 거 할 거야. 그러니 몰래 연습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해주자. 좋아. 우리 학예회 최고의 스타가 되자. 평소에 걸그룹 댄스를 동영상으로 엄청 봤거든. 영상 플레이할까? 그게 뭐야? 진짜 뻣뻣하네. 그럼 응심이 더 유연하냐? 당연하지. 난 엄청 유연해. 잘 봐. 우리 할머니 같아. 그러게. 응심한 병원 가봐. 우리는 안 되는 건가? 아니야.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랬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닌가? 어머니가 두 명이겠지 뭘. 그게 아니라 아무튼 더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동영상 보면서 열심히. 왜 안 나오지? 인터넷이 안 터지네. 뭐야. 아깐 됐었는데. 안 돼. 뭐야. 그럼 연습 못 하겠네. 나 동작 아는데. 정말? 냠냠이 넌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아까 동영상 보니까 외웠는데. 한번 보고. 에이 설마. 그냥 본 대로 해볼게. 선생님! 저희에게도 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래? 우리 연습 정말 많이 했다, 그치? 학예회 스타는 우리 넵! 얘들아! 너는 학예회 때 뭐 할 거야? 우리는 그냥 아직 못 정했어. 그래? 꼬솜이 넌 뭐 할 건데? 훌라후프 돌리기, 리코더 연주 뭐 그런 평범한 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된 거야? 꼬솜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아지랑 고양이가 하는 거야. 뭐야? 전혀 평범한 게 아니잖아. 그러게. 어떡해. 꼬솜이네 강아지랑 고양이들에 비하면 우리 완전 평범한데. 한 명쯤 우리보다 잘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맞아. 우리 걸그룹 댄스도 엄청 인기 많을 거야. 니들 걸그룹 댄스 아니야? 아니야. 절대 걸그룹 댄스 안 하거든. 그래. 네가 잘못 들은 거야. 그래? 하긴 걸그룹 댄스는 너무 평범하지. 뭐? 평범하다고? 왕뺀돌, 너 뭐 대단한 거라도 준비했냐? 난 훌라후프 돌리기와 리코더 불기를 네. 하면서 후지춤과 반격기까지 동시에 4단 컴바. 말도 안 돼. 그게 가능해? 진짜다. 어때? 어머, 대박 아니네. 그러게. 니들 웃긴데 참는 거지? 나도 안 웃기고. 이런, 웃어버렸다. 야야, 갈라가 나온다. 뺀돌이까지 잘할 줄이야. 우리가 학예회를 너무 쉽게 봤어. 다들 저렇게 열심히 학예회 준비를 하는데. 애들 모두 우리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애들뿐이 아니야. 곱단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학예회 때 선생님도 특별 출연하기로 했거든요. 선생님도요? 네. 별건 아니지만. 저게 별거 아니라니.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 그러게. 학예회에 관심도 준비도 없는 건 저기 저 세 명뿐인 것 같다.
그거 새로 나왔어? 어, 맛있어! 아, 우리 호영이다! 우리 호영이랑 놀아야지! 아, 가긴 어딜 가. 하게 왜 대책 세워야 할 거 아니야. 그럼 걸그룹 말고 다른 걸 해볼까? 어떤 거? 뽀삐는 뭐 잘하는 거 없나? 우리 뽀삐? 그래, 훌라후프를 한다든지. 글쎄, 우리 뽀삐는 그런 거 못하는데 뽀삐는 평범한 강아지라. 아님, 우리 옛날에 했던 차력 어때? 이번엔 우리 차례! 아뇨! 창피하게 그런 걸 어떻게 하냐. 다른 학교 남자애들까지 와서 다 볼 텐데. 그런가? 할 수 없어. 원래 하려고 했던 걸그룹 댄스를 더 열심히 연습해서 완벽해지는 수밖에. 그래? 파이팅! 너무 열심히 연습했더니. 근데 반지 키 커진 것 같다. 발바닥에 굳은 살 베겨서 그래. 야, 키 커졌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잘할 수 있겠지? 그럼! 조금 모자란 실력은 미모로 채우지 마. 옷이랑 분장도 진짜 걸그룹처럼 꾸미고! 진짜 걸그룹처럼? 와, 기대된다! 파이팅! 넷! 준비 완료! 어, 드디어 학예회 날이구나! 얘들아, 준비됐지? 응! 얘들아, 우리 어때? 제법인데? 너희 진짜 걸그룹 같아. 정말? 걸그룹은 무슨? 왜, 빵사로보다 더 걸그룹 같은데. 뭐야? 역시 우린 학예회 최고의 스타. 우리보다 더 예쁜 애들 있으면 나와보라고. 근데 이 빛은 뭐지? 이곳은 미소년들이 등장할 때 비춰오는 후광인데. 미소년이 아니라 미소녀들 같은데? 미소녀? 와, 뭐야? 호영이! 태풍이! 호심이잖아! 나 여자겠다! 호영이와 태풍이는 그렇다 치고 공심이 원래 여잔데는 여장한 느낌이야! 오마이갓, 진짜 여자다! 어떻게 너희들이 같이 하게 된 거야? 학예회 때 준비 안 한 사람이 우리 셋밖에 없길래. 딱히 잘하는 게 없어서 그냥 여장했어. 잘하는 게 없긴 얼굴이 잘하고 있잖아. 역시 내 남친. 랄랄랄라 랄랄랄라.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쟤들이 등장하니 우리가 너무 초라해진다. 유일하게 학예회에 관심 없는 세 명인 줄 알았는데 강력한 등장. 망했다. 여러분, 걸그룹 4분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4비예요! 아이, 안 되겠다! 야, 뭐 하는 거야? 아, 뭐, 딴 학교 남학생들도 별로 안 온 것 같고 어차피 1등 하긴 틀린 것 같은데 그냥 신나게 놀자! 그래! 이미 좋아지기 시작한 거. 그러게. 모르겠다. 난 수학 프리쇼를 준비했어. 내가 새로 개발한 프리법인데. 어머니 밤매험 꽁스꽁스 중얼중얼. 와, 이거 최면쇼인가 봐. 우린 모두 즐거웠다. 이번 학예회 인기상은 네, 빕니다. 우리 고마워. 그리고 학예회 최고의 스타가 되겠다는 욕심을 버린 우리는 인기상을 탔다. 진짜 즐거운 학예회였다.
꼭 눌러줄 거지? 네!